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실 5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환 전 차관, 1차장에 김태효 전 기획관을 내정하고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안보실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일과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이 겹치자 민주당이 청와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와 지인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며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추가 인하됩니다. 기존 20% 인하에서 30%로 확대돼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더 내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대통령실을 이실장 5수석 체제로 개편하는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내정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오늘 국가안보실장에 윤 당선인에게 후보 시절부터 자문을 해온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안보실 1차장엔 이명박 정부 시절 전략통으로 꼽혔던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을, 2차장은 신인호 전 육군 소장을 발탁했습니다. 대북 원칙론을 내세우는 인선에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외교안보 분야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역시 그 동등한 입장에서 소위 비핵화라든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안보실 1차장에, 육군 소장 출신의 신인호 전 비서관은 2차장에 발탁됐습니다. 우리 안보 상황이 점차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온 경제안보에 힘을 싣는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안보 비서관을 신설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고, 경제안보 TF 등 3개의 민관합동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됩니다. 기능을 유지한 채 경제안보 기능을 섞었다,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 당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삼성장군 출신인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이번 대통령실 개편 인선은 기존 3실장, 8수석 체제에 이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인사수석, 일자리 수석을 없애면서 대통령실 규모가 작아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5수석 중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홍보수석엔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경제수석은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시민사회수석은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임명됐습니다. 이어서 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삼선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는 전략통으로 꼽히는 인사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인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국민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선의로 해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수석에는 기재부 차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인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홍보수석에는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최영범 효성부사장, 대통령 대변인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조직이 2실장 5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되는 셈인데, 슬리머한 조직으로 행정부를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굳이 만들 시점이 아니다라며 국민 요구가 많아지면 고려하겠다고 설명했고 민관 합동의 인선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네, 인수위를 출입하는 홍현주 기자와 오늘 대통령실 인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초기부터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공언을 해왔었는데 오늘 조직도를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가 2실 5수석으로 슬림화됐습니다.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인사수석, 그리고 일자리 수석이 폐지됐고요. 민정수석은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수석은 인사비서관으로 직급을 낮췄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실의 조직도를 보면 이전보다 간소화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실이 행정부에 군림하지 않고 업무 조율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행정부를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청와대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행정부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습니다. 이 청와대 인원 30% 감축이 공약이었는데 공약대로 가는 겁니까? 그 감축한다는 기조는 맞지만 딱 30%라는 비율에 맞춰서 인원을 감축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청와대 인원을 400여 명 정도로 보는데요. 비서관 한 명만 줄여도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부터 상당히 난항이라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실 규모를 200명 미만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차츰 충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영부인을 수행하는 제2부속실 를 폐지하고 부속실을 하나만 두겠다는 공약은 지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할이 커지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이제 시민사회 소속인데 이분은 이제 그 내용 면에서 더 이제 조직이 커지는 거죠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17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을 둔 여소야대 전국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내정자의 산하에는 국민통합과 시민소통, 종교다문화, 국민제안 디지털소통 이렇게 기존보다 2명 늘어난 비서관 5명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을 시민단체 등 국민에게 설명하는 소통의 행보를 더 활발히 하겠다는 건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때문에 기구를 확대 재편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름이 비슷한 수석이 두 개가 있어서 예. 궁금해지는데 이제 시민사회수석과 사회수석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역할, 그러니까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좀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시민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이 돼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 수석을 맡기도 했습니다. 주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요. 반면 사회수석의 경우는 교육이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다룹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기자, 청문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내일부터 지금 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호, 박진, 원희룡, 한화진, 박보균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동시에 검증대에 오릅니다. 검수완박 전국에 가려서 각 후보자 의혹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고 보는 민주당.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3일 청문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 인사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4일 청문회에 특히 화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168석 민주당의 국회 인준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혹이 집중된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모든 후보자 청문회가 중요하고 관심이 가지만 특히 말씀하셨던 4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관심사로 꼽히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국무회의 일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본회의 표결과 법안에 공포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도 꼼수라며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된 뒤 7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고성과 야유 속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사과하세요! 어디 손가락질이에요! 함부로 명예훼손 하지 말라고! 말 같은 소리라뇨! 그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까?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모레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게 됩니다. 민주당은 표결 당일 법안 공포까지 처리하기 위해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마저 법안 공포를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거냐고 반발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해서 국민의힘이 국회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이 다친 데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본회의를 방해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한 검찰의 대응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법제처에 법안에 대한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또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물음표가 많습니다.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권한쟁의 심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문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 되는 겁니까? 네, 청구 시기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전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찰 내 모든 검사가 이름을 올리는 검사 일동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요. 상대는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 개인이 아닌 법을 통과시킨 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전에도 검찰총장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가 이 첫 번째 변수로 거론됩니다. 그렇군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정의는 헌법의 근거에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 12조 3항에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라는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반면 민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기관인 법무부 이름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무장관은 민주당 현역 의원인 박범계 장관이라서 이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4일 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실제 임명이 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 심판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고려할 것이 네. 너무 많은데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론은 금방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를 한 뒤에 검찰이 바로 청구를 하더라도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이전에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접수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 같은 전례를 봤을 때 헌재 판결이 1년을 훌쩍 넘긴 적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헌재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와 언론 등에서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두고 이 진보 성향인 민변과 참여연대도 우려를 표하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또 다른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 전과 후 모두 변수가 많아서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와 지인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에 살던 이들은 주말 농장을 가꾸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주택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에선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어떻게 되신 거 안 나오셨어 아무도?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강원도 홍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4살 A씨 부부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욕실에서 두 명이 발견됐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두 명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A씨 부부는 5년 전 이 주택을 구입해 주말 농장 거처로 사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텃밭을 가꾸기 위해 금요일에 내려왔고 A씨 부인과 지인 두 명은 샛나무를 캐기 위해 어제 저녁 주택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이 주말 농장식으로 집을 여기다 구했어요. 주말마다 남편분은 내려와서 이제 소일거리를 하시고. 갑작스런 사고에 마을 주민들도 안타까워합니다.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농업도 하시면서 정리 생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아닌 사고로 또 이제 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화목 보일러 과열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우선 이송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가방을 노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출근 시간 열차가 혼잡한 걸 노렸는데요. 그런데 검거해보니 전과 구범에다가 절도 혐의로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파를 헤치고 지하철 개찰구를 뛰쳐나오는 남성. 그 뒤를 다른 남성이 재빠르게 쫓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앞서던 남성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제압당합니다. 지난달 21일 아침 8시 40분쯤 지하철에서 상습 소매치기 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직장인들로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주로 여성들의 가방에 담긴 지갑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만 지난해 5월부터 최소 12건, 피해 금액은 375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구범에 이미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범행 발생 예상 장소에서 20일 동안 잠복수사를 하던 중 경찰관과 눈이 마주치자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하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소매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132번째 노동절을 맞아 차별 없는 일자리를 요구하며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면서 서울 도심에만 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4차선 도로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준비되어 기업체 발판 무력하시고 준다! 132번째 노동절인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만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당선인의 반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내놓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정책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회 측 행진이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거리의 시민들도 인파를 내치며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본대회를 마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차기 정부엔 노동자와 민생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단순하게 말해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반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건데 그렇다고 또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부 장소에선 계속 써야 하고 고위험군과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좋겠죠.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청계천 산책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까지는 야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안 되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또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차고. 내일부터는 야외에서 맨 얼굴로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야외라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백신 미접종자 같은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코로나에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도 감염과 접종을 통해 면역이 형성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임상에서 보면 결국은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빠지시는 걸 제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감염자가 감염자와 접촉하면 전파 확률이 90%지만 마스크를 쓰면 70%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면 전파 확률이 5%로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1.5%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조치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려 재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야외 마스크 해제가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자율 방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성민영입니다. 마스크 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져 덜 찾았던 제품의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선크림이나 색조 화장품은 물론이고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웃도어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손이나 얼굴에 제품 테스트를 하는 모습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마스크 벗을 때 필요한 립 제품을 사려고 왔어요. 보여지는 게 이제 립하고 블러셔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지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살짝 내려서 제품 테스트도 가능해졌는데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란 기대감에 백화점 3사의 관련 매출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바깥 활동 시 더는 마스크가 자외선을 막아주지 못할 거란 생각에 선크림 제품 판매도 증가 추세입니다. 캠핑이나 등산, 골프 등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한강을 안 간 지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맥주 마시면서 캠핑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외 활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자연스레 관련 제품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4월 들어서 골프 관련 상품군은 전년 대비 30% 이상 신장하고 있고요. 아웃도어 제품들도 40% 이상. 이번 달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40에서 60%씩 급증했습니다. 2년여 만에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려 하면서 관련 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에 이어 공범 혐의를 받는 친동생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동생은 형과의 범죄 공모를 부인했는데 친형제 간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 직원인 형 A씨의 600억 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가 형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생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B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형이랑 범행 계획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형한테 받은 돈 7천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형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614억 중 100억을 동생에게 줬고 이 돈을 동생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동생은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00억 중 100억 골프장 사업에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구속된 형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혐의 다 부인하시네요? 아니, 인정합니다. 경찰은 형 A 씨의 횡령금 가운데 절반가량인 290억 원이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고 A 씨가 동생에게 줬다는 100억 원의 자금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인정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취업에 도전을 해도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면 아무래도 위축되겠죠. 여기에 우울감과 박탈감까지 온다면 더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이 전국에서 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6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살 A씨는 2년째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냅니다. 명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계속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성격은 점점 비관적으로 변했고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지난 2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의욕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냥 누워있는 것, 멍하게 있는 것, 그게 그냥 하루 생활이에요. A씨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은 전국적으로 17만 명 가량으로 파악됩니다. 2017년 13만 명 수준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년이음센터의 조사 결과 고립 청년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대부분은 취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박탈감이 우울 증세로 번지는 마음의 병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오랫동안 못 가지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부담감, 그다음에 친구들에 대한 창피함,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어려움으로 63만 명에 이르는 구직 단념자도 취업 스트레스가 높아져 자칫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는 은둔 청년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은둔 청년 현상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돼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더 내려갑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환율도 오름세여서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걸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한 첫날. 고속도로 초입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 주유소는 곧바로 가격이 반영돼 휘발유 값이 1,800원 중반대로 임금보다 100원 넘게 쌉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동네에서 가격 비교가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저렴한 데 일부러 찾아서 가고. 정부가 7월 말까지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떨어집니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자동차로 하루 4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한 달에 약 만 원가량이 절감된 겁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주유소는 곧바로 가격이 반영되지만 일반 주유소는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려면 1에서 2주가 더 걸립니다.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들은 인하 전 공급 재고를 모두 소진한 후에야 가격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선을 오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여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 타이틀을 대만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미래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에게 뒤처져 있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임유진 기자가 위기의 한국 반도체에 맞췄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수출액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K-반도체 공이 컸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전통 주력 산업과 2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들이 고르게 성장하며 이번 달 방한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정도로 반도체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됐습니다. 호황만 누릴 것 같던 K-반도체 앞날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약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시가총액은 3년 전 삼성전자를 넘어섰고 올해 예상 시장 점유율도 56%로 삼성전자 3배가 넘을 전망입니다. TSMC를 등에 업고 지난해 대만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여기다 올해는 19년 만에 1인당 GDP까지 앞질러 아시아 맹주로 올라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고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만 수출액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선전에도 성장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대만은 해마다 1만 명 정도의 반도체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650여 명에 불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설계 분야는 점유율이 1%로 미미합니다. 국내 반도체 사들이 공장을 착공해서 가동할 때까지 필요한 공장 부지 조성, 용수, 폐수처리, 전력과 같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스마트폰 품질 논란 등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굴기로 한국을 제치려는 대만. 흔들리는 K-반도체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중국에서 멀쩡하던 8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일째지만 50명 넘는 사람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8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안에 18명이 매몰됐고 근처에 있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39명에 이릅니다. 실종자 대다수는 인근에 있는 의대 학생들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집과 함께 식당과 인터넷 카페 등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데다 점심때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중국 당국은 6층이었던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 보고 건물주 등 9명을 불법 건축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에선 해마다 건물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수저우에서 개조공사를 하던 호텔 붕괴 사고로 17명이 사망했고 2년 전 푸젠성에선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사용하던 호텔이 단 2초 만에 무너져 29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이세종시장 경선을 끝으로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됐는데 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사실상 연장전 성격의 대결을 벌이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김보건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선 민주당이 14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밝힌 목표치는 9곳 승리, 50% 되찾기로 엇비슷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이 대선 때 승리했던 경기와 인천 등 7곳을 지키고 2곳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윤석열 정부를 초반부터 견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곳 중 1곳 이상, 그리고 강원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또 국민 불안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킬 막강한 드림 원팀을. 국민의힘은 이미 현역 단체장이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 경북에 더해 추가로 5곳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충청권에서 2곳 이상, 수도권에선 경기와 인천 중 1곳, 경남과 울산, 강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서 지방선거 승리까지 압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여소야대 국민을 돌파할 국정 동력으로 삼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치러집니다. 특히 분당갑 지역의 경우 이재명, 안철수 등 대선 주자급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김병관 전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1+1 사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김 전 지사도 사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아무래도 그런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우선 문 대통령 발언이 1년여 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네, 대통령의 이 사면에 대한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지난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시키기 위한 밑그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사면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합리적 의심이 있고요. 1+1으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 사면을 직접 언급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테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슈와 함께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걸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도 없진 않습니다. 이 친여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려면 문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인 김 전 지사 사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 전 지사를 향해 형제 같은 사람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김경수 본부장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 같고 또 정치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그런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이용해 110만 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결정이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사면 결정은 언제쯤 내려질 것 같습니까? 오는 8일 석가탄신일에 사면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모레입니다. 만약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사면 대상 결정이나 사면심사위원회 같은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결단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1+1 사면의 느낌표는 과공 결정으로 하겠습니다. 과공 결정, 무슨 뜻입니까? 문 대통령 취임사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걸 줄인 표현입니다. 네. 여권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까지 더해 2+1 사면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국민 공감대가 아닌 측근이라는 이유로 사면이 검토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일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정경심 교수까지 전 교수까지 사면이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왜 10년째 육탄전입니다. 네, 바로 어제도 국회에서 이 몸싸움이 벌어지는 걸 봤는데 이 10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지 내일이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 최사슬의 최루탄까지 등장하던 난장판을 없애기 위해 2012년 5월 2일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째 여전히 육탄전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자막에 10년째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여튼 변하는 거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저러지 말라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로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예. 보통 물리력을 행사하는 쪽은 야당이지만 여당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만들 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나오기 때문인데 과거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이죠.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건 여야가 싸워도 일단 국회는 굴러가게 하자는 취지로 선진화법에서 규정을 한 건데 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새누리당은 2016년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상임위에서 일부러 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의회의 파기 행위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 정당이 되면서 입장이 서로 뒤바뀌었어요. 민주당은 2019년이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반대하는 의원을 상임위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들로 보임을 시키는 강제 사보임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국회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무용지물이 됐고요. 이번 검수완박 정국에선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시키는 초유의 방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보여줬다. 공수만 달라졌지 서로 꼼수라고 비판을 해왔네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왜 10년째 육탄전의 느낌표는 헛똑똑이들로 하겠습니다. 이 선진화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 180석이란 거대 여당이 탄생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여야 모두 번뜩이는 편법을 고도의 수싸움으로 포장하는 그 똑똑한 머리로 민생부터 좀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롯데가 LG를 상대로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무려 10년 만의 기록인데 선발 김진욱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10개 팀 중 1선발만 7명이 출전한 날. 가장 눈에 띄었던 투수는 롯데 5선발 김진욱이었습니다. 3자 범퇴로 1회를 시작한 김진욱. 고비 때마다 삼진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투구수 92개 중 직구가 70개를 차지할 정도의 자신감. 최고 구속 시속 149km의 힘있는 공으로 6이닝 1피안타 탈삼진 4개의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외야수 피터스의 그림 같은 호수비. 부상에서 회복해 올 시즌 첫 등판에 나선 김원중까지 긴 머리를 휘날리며 1이닝을 3자 범퇴로 막는 최상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안치홍의 결승타를 앞세운 롯데의 4대 0 완승. 지난 2012년 6월 이후 무려 3,598일, 거의 10년 만에 LG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키움 선발 안우진은 제구 난조에 시달렸지만 최고 구속 시속 158km의 강속구를 던지며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KT 선발 데스파이네에게서 1회 5득점하며 빅이닝을 만들어낸 키움이 9-3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아 선발 양현종은 타이거즈 투수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강철 KT 감독의 현역 시절 기록 1,702개를 넘어선 1,706개의 탈삼진으로 타이거즈의 새 역사가 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봄바람이 강해 다소 쌀랑하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중부지역은 오늘 밤중으로 바람이 잦아들겠지만 남부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불고 또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따뜻한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9도, 대전과 대구가 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16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지역에는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내일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수 완박 법안과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은 잠시 뒤로 하고 설마 했지만 새 정부 시작도 전에 국회 몸싸움을 두 번이나 볼 줄은 몰랐습니다.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상대당 탓하는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예전과 똑같을까요? 지긋지긋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겁니다. 얼마 전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어디선가 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미흡해 못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도 불과 몇 년 전에 같은 이유로 으르렁댔습니다. 국회가 싸우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같습니다. 어차피 또 충돌을 할 텐데 제발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